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성경은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 우리가 십자가라는 사랑을 만나기 전, 그래요. 우리 역시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 비유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잃은 양의 비유는 이 세상에서 길을 잃은 인생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복락을 위해 길을 떠났지만 결국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의 비유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는 잃은 양처럼 혹은 잃은 탕자처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잃어버려진 것입니다. 이 땅의 원죄를 가진 인생의 결국을 우리는 이 잃은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 일컫는 그러한 비유이죠.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하게 유산을 달라 하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이세 가지 이야기의 결론은 모두 누군가를 통해 길을 찾고 주인을 찾고 행복을 찾게 되었다라는 해피엔딩이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을 받는 인생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며 이 성경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게 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우리는 순종이라는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에게는 세상에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수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는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때 바보처럼 여겨지는 것도 우리의 일상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때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박할 수도 있어요. 괜한 고생한다고 말이에요.
괜한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타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투덜대기도 하죠. 인생을 즐기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사랑하는 남편 혹은 사랑하는 아내 혹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서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욱더 힘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가는 거예요. 때로 바보라 불리움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순종이란 말의 뒤편에는 축복이란 단어가 항상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순종이란 말과 축복이란 말은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순종하게끔 달콤한 사탕이 되어 우리를 따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 자체에 행복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희생이란 단어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성을 꺾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희생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순종이란 말 속에는 믿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결론 가운데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얕은 믿음은 우리의 근시안적인 믿음은 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통이라는 현실을 더 크게 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에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순종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온전한 순종 가운데 살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순종 자체에서 오는 기쁨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주제에 알맞는 한 사람의 인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였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주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정작 로마 제국에서 그들은 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급여로 삼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세리들은 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둘 때 유능한 세리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이었어요. 때문에 세리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힘과 자존심은 그들이 취하게 되었던 돈이었죠. 돈의 힘으로 그들은 그 모든 조롱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러한 돈의 힘은 결코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면전에서 세리들을
조롱할 수 없게 만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큰 광을 건넌 사람이었죠. 돈의 맛에 길들여졌고 권력이 주는 힘의 달콤함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환상이 그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매우 의도된 방문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얼굴을 보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후 설명이 없이 그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계셔요. 세관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상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이상한 부르심이었고 이상한 응답입니다. 비록 마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부유한 그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의 돈이, 그의 힘이, 그의 권력이 그 모든 것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는 힘을 알았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잠깐 눈을 감는다면 주님께서 초청하시던 그 말씀에 잠깐 눈을 감는다면, 잠깐 그 자리를 모면한다면 여전히 그는 돈으로 작은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라는 대답 하나로 그는 충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일어나 따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 마태가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후에 그의 삶의 유익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사람의 기준에 의하면 불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만으로 늘 배고픔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잠자리는 그의 스승 예수님께서 그러하듯이 광야의 차디찬 바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있는 것이었고 사람들의 배반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리가 항상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이죠. 결국 그의 생의 마지막도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삶처럼 그렇게 순교의 자리였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행복했던 마태를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홀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웃음 짓는 그의 얼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며 우리는 마태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했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돈이 주는 그 위로와 돈이 주는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마태는 붙들었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이 단순한 주님의 순종 요구에 그는 따름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쟁취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비록 일평생 가난이 그의 친구였고 고난이라는 것이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사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요구가 마태가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졌을 때 말이에요. 그저 독자로서, 그저 관찰자로서 성경 속의 인물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는 그냥 감동스러운 이야기이죠. 그런데 막상 그 순종의 제안,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우리 귀에 들렸을 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쑥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인생의 대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힘든 일임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짐이 되고 또 큰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명 신자에게는 부르심의 때 혹은 결단의 때가 찾아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외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일천하거나 혹은 믿음이 충만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준비되어 있든지 혹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 때이거나 혹은 아닐 때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쑥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순종함을 버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불순종의 길은 쉽고 즐거운 길이지만 순종의 길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인생을 사셨잖아요. 주님의 삶이 순종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끝난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아울러 그러한 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처음은 베들레헴 마구간 초라한 말구였죠. 주님의 삶은 순종이라는 한 가지 삶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어요. 세상이 폐괴하고 악해질수록 순종은 더 어려워지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은 때로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순종의 길에 있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순종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행의 기쁨이라고 불러요. 아, 주님께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 함께 바보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권력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세계가 이 순종이란 단어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한 천박한 복이 아니라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스러운 축복이 이 순종이라는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이 성경은 누누이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일어나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져볼까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난 후 마태의 삶. 일일이 셈을 하지 않더라 않다 할지라도 이제 전혀 다른 그의 삶 가운데 드디어 마태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의 인생 가운데 적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일기장에 고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적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행복으로 인하여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과 가장 닮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의 통로라 할 수 있는 순종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순종이 쉽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이 순종이란 말 속에는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의 순종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내게 유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해가 안 돼도 내게 유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가 심부름 시킬 때 얘야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렴 하고 갈 때 네 하고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때로 이해가 안 돼도 혹은 내게 유익이 없어 보여도 하는 거예요. 마태를 생각하시면 잘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한 유익이 없어 보여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순종합니다.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시제가 미래의 시대, 시제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내게 유익이 없어 보여도 라는 순종의 장애물을 넘어설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자의 삶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요. 들어야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의 주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고 건강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는 저 태평양 바다처럼 넓고 깊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바닷가 해수욕장을 첨벙거리며 산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저 태평양 바다처럼 길고 넓은데 그저 그냥 바닷가에 있는 해수욕장만 첨벙거린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은혜를 신자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십니다. 물론 신자는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지만 우리에게 선한 욕심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신령한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하고 마련된 성경 공부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순종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다시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신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구원받은 신자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죠. 신자가 이 땅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성령님은 신자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 책망하심으로 말씀하시죠.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책망의 말씀이 들릴 때 혹은 멈추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멈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우리의 일방적인 하소연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제이고 교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시간이죠.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주요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는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신령한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제권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통할 사람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실패나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또한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와 분별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악한 영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목회자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상담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이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분별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생활의 가장 처음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 단에서 설교하는 이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 새벽은 눈물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정확한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간이 허락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최근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운 곳에 이단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악한 영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결단 위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만약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죠. 조금씩 조금씩 결단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우리가 기울인다면 어느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은 아주 놀라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추 프라카치아라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은 다른 생물체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몸체를 건드리게 되면 그날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만다고 합니다. 마치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식물을 연구하던 과학자에 의해 새롭고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게 되었어요. 유추 프라카치아는 어제 건드렸던 그 생물체가 내일도 모레도 건드리게 되면 계속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깊은 밀림에서 공기 중에 있는 소량의 물과 그리고 햇빛만으로 사는 음지 식물과인 이 유추 프라카치아, 지나친 결벽증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던 이 식물은 알고 보니 한없이 고독한 식물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신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초청했고 그 초청에 응답하여 이곳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우리는 비로소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마태에게 찾아오셨고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고 마태는 순종의 마음으로 따랐으며 그 마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양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순종의 삶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동행의 복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게요. 다시 복음으로.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게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배우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